자, 스타 마이너리그 최종 예선 1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스는 바로 박지호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엔터 더 드래곤에서 5시 쪽은 마재훈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가 박지호 선수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짐네러스 메모리가 지금 그 저우대 프로토스 그 밸런스가 아무래도 이제 저그 쪽을 많이 기우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그가 12승, 프로토스가 2승입니다. 다음에 사용될 짐네러스 메모리가. 그런 면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엔터 더 드래곤은 반드시 잡고, 네, 그 다음에 짐네러스 메모리에서 자신이 할 수, 정말 해보고자 했었던 플레이 해보고 안 되면은 플레인즈 트윌에서 승부를 거는, 네, 그런 그 구상을 해가지고 왔어야 되고요. 마재훈 선수는 두 번째 경기가 적에게 유리한 맵이니까 첫 번째 경기만 따내게 되면 아무래도 2대0으로 승부를 가져갈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서로 간의 총력전이 1라운드서부터 지금 펼쳐지겠다라는 그 판단이 드네요. 기선제압. 박지호 선수 지금 초반에 상대방에게 질럿으로 피해를 주기 위한 빌드오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6, 파일론 7게이트입니다. 러시거리가 어느 정도 먼 맵인데 저런 식의 초반 극단적인 전략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일단 피해를 입히고 게임에 임해야 마재훈 선수 정도 되는 저그 유저를 상대로 중반 이후에 게임 운영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무난하게 해서는 이기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박지호 선수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플레이를, 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슈마지오라는 명문팀에 들어가서 연습생으로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정말 메이저급 선수들의 전략이라든가 운영들 얼마나 많이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경험이 없다는 것은 당황하기 쉽다는 얘기지 전략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박지호 선수도 긴장하고 지금 질러 달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마재훈 선수 해처리가 나가서 지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다가 스폰이 풀 아직까지 없어요. 게이트웨이는 이미 완성이 됐을 텐데. 자, 질럿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마재훈 선수 드롭 하나 사냥하기 위한 프로브 견제 플레이도 괜찮고요. 박지호 선수는 참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와, 연습 정말 많이 해오는구나. 그래서 맵에 대한 그 인지를 확실하게 해오는 선수구나 이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럿도 나와서 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소위 이거는 초반 운영만 보면은 그 바로크 프로토스와 같은, 예, 바로크 프로토스라고, 예, 이름이 지어진 프로토스의 빌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네, 아, 포지가 다르네요. 일단은 6파일런 7게이트 질럿 푸시하면서, 야, 여기에다가 캐논 지어서 질러 푸시를 한 이후에 타격까지도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로스트 템플에서도 2시에서 68런 7게이트를 해서, 6시 쪽에 있는 12도론 앞마당, 다시 그 11도론 스포닝 풀 하는, 그 저그의 그 스포닝 풀이 완성이 딱 될 때, 저글링이, 라바에서 에그로 변태를 할 때 들어가는 그런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런 타이밍이 들어가면 드론 한 두세 개 정도 잡는데, 일단은 지금은, 뭐, 야, 예. 해처리는 완성이 되는데 두 번째 질럿과 캐논까지 건설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럿이 저렇게, 네, 들어가면은, 아, 케이텍의 지금, 감독과 지금, 예, 예, 이재경 감독이죠. 네. 자, 캐논을 두들겨보고 있는데 저 해처리는 글쎄요, 건질, 예, 수 있을지, 예, 모르겠습니다. 예, 마재훈 선수의 대응 또한 나쁘지 않거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캐논이, 예, 예, 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재훈 선수의 지금 저글링 돌리는 플레이나 드론이 지금 성크 콜론이 건설하는 위치, 그리고 저글링 뛰어나오자마자 바로 병력에 합류하지 않고 짓고 있던 포통 캐논 강제 어택하는 플레이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질럿 하나만 살아서 들어왔는데요. 네. 드론 공격하고 있는 질럿 두기 잡았고요. 여지껏 초반에 들어갔던 질럿들이 그 저글링을 많이 몰고 다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보이는 위치에서 포통 캐논이 다가왔다면은 박지호 선수가 성공할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마재훈 선수가 너무 보고 있는 입장, 그리고 마재훈 선수의 대응이 참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막혔고요. 지금 프로브와 같이 나가서 입구 막아줘야 됩니다. 자, 본진 지역에 질럿 들어오고, 그리고 두 번째 처리를 지은 지역에 파일런과 포통 캐논 러시가 들어오면서 후속 질럿들이 그 지역을 때린다 이러면 신의 저그 유저들은 대부분 당황을 합니다. 그렇죠. 예, 병력을 이거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막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엔 포토캐논 완성되고 게임 그르치고 막 그럴만한 상황도 나올 수 있을만한,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야, 마재훈 선수 침착하게 그 두 번째 처리에서 생산된 후속 저글링 두 마리가 포토캐논 강제어택 해주면서 본진 지역에서
생산된 저글링들은 무진 네. 난입한 질럿도 청소해주고 다시 합류하는 플레이. 괜찮았습니다. 예. 네. 첫 경기가 방송 경기라고는 포기 어릴 정도로 침착하게 박지호 선수의 초반 출시를 막아냅니다. 저게 온라인상에서는 저런 상황 판단 충분히 하고도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방송대에 무대 딱 앉고 조명 막 받고 그 관전하는 사람들 예. 많고 이러면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 네, 그렇겠죠. 박지호 선수의 이후의 게임 운영이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겠네요. 초반에 도박적인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막혔으면 일단 지금 상황은 박지호 선수가 불리하다고 보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선택 박지호 선수. 자, 그리고 포지가 돌아갑니다.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듯. 해처리 도합 3개 마재윤 선수. 그리고 히드라리스크 댄. 뇌어 업그레이드 무리하게 가지 않고 히드라리스크 댄 선택하는 플레이 또한 괜찮고요. 네. 박지호 선수가 초반에 전략 실패는 했는데 초반에 전략을 뭔가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해서 실패하면 불리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불리한 점을 무엇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느냐. 유닛의 업그레이드와 테크트리로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공발업 비드업. 예, 예, 공발업 질럿들이 치고 나가면서 커세어로 오버로드 사냥해주고 타이밍 러쉬를 한번 노려보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엔터 더 드래곤에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제압하는 각본의 일부입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커세어 나왔습니다. 테크트리로 예. 마지은 선수를 제압하겠다 생각. 일단은 히드라이스크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체제를 만들었으니까 네. 예, 저 커세어는 무난하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상대의 테크를 보고 질럿의 양과 질럿을 더 뽑을 것인지 아니면 템플러 어카이브를 그 짓고 나서 네. 예, 하이 템플러를 생산할 체제를 갖추고 난 뒤에 나갈 것인지 이 판단을 해야겠죠. 네. 일단 첫 번째 오버로드 하나는 잡을 듯합니다. 그러면서 시터델 바둔이 완성이 됐겠죠? 네. 최대한 지금 오버로드 사냥을 노리기 위해서 네. 드라군까지 밖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3게이트 가지 않고 템플라 카이브 네. 올리는 선택 좋습니다. 지금 3게이트 늘리고 질럿 뽑는다고 해봐야 2게이트에서 꾸준히 뽑는 질럿 숫자를 그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질럿을 선택을 해서 어쨌든 나가는 액션은 나가기는 나갈 겁니다. 상대 입구까지는 갈 거예요. 공인업무 완성됐어요. 예, 아직까지 스피드업이 완성됐습니다. 스피드업이 완성이 될 시기가 가까이 왔죠. 예, 한번 갈 겁니다. 근데 템플 어카이브를 역시 짓고 나가는 것은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죠. 대충 예, 찔러서 안 될 것 같으면 빠졌을 때 할 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네네. 지금 히드라 리스크들이 팍팍 튀어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성큰 콜론이 하나인 상황이라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자, 예, 저 정도 규모의 질럿들이면 저글링들은 무의미하다고 봐도 네. 맞거든요. 그렇죠. 일단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네요. 예, 뭐 상대 저글링이 보고 있든 말든 지금 박지호 선수 입장에서는 확장을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네. 템플 어카이브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템플 어카이브를 올렸다는 얘기는 역시 이제 확장한 이후에 그다음에 뭐 질럿 템플러로 구성된 그 병력을 가지고 정우의 그 밀려 들어오는 어떤 견제라든가 네. 공격을 막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재훈 선수는 지금 치고 나갈 타이밍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진 지역에 그 상대방의 공발업된 질럿들이 두렵고 해서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돌아갑니다. 예, 네. 공발업 질럿도 무섭고 그래서 본진 지역에 위축된 플레이를 하다가는 지금 테크트리 어느 정도 확보되고 업그레이드까지 그 확보가 된 프로토스가 멀티까지 가져갈 만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글링 위쪽으로 히드라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네, 템플러 잡아줘야죠. 노릴 수 있다면은 지금 예 템플러를 잡아주는 게 지금 맞아요. 야, 다크 템플러가 먼저 나옵니다. 은진 지역에 프로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스는 프로브 4시체를 취하고 있는데요. 야, 잘하는데요. 예, 마지은 선수 잘합니다. 1부 병력 아래쪽으로 돌려서 넥서스 공격. 자, 병력들 이거 GT로 오기 전까지. 네, 히드라들은 어디로 갔나요? 아래쪽으로 출발하는 거. 이거. 넥서스가. 자, 저글링 하나를 달리게 하는 또 재치까지 보여주는 마재윤!
좋은 댄서스. 야, 이게 공이럽이 안 됐으면 깨졌습니다. 그렇죠. 예. 가끔 가다 저렇게 때리다 보면은 저글링 그냥 어택을 찍는 게 잘못해서 넥서스 한 대만 때리면은 저거 예 질럿들이 넥서스 한 대만 셔틀로 때리면 예, 예.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이제는 불안해서 병력들 못 움직이죠. 자 일단 네. 발이 좀 묶일 듯합니다. 결국 이거 예 깨려고 지금 온 병력인데 돌아가는 병력에 의해서 깨집니다 이거는. 야 투 저글링은 지금 밑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야 와서 병력 양분하고 있는. 건드리느냐 네, 실드가 그만큼 네. 작겠죠? 다리깨를 지키고 있는 게 낫겠네요, 지금. 예. 그 사이에 예. 러커와 나오고 바로 해처리 선택하는 걸 마지막 네네.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부드럽네요. 예. 일단은 앞마당에 저 지역에 해처리가 펴지게 되면은요. 성큰 콜로니와 러커로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저그가 드랍을 하든지 아니면 스파이어를 올려서 뭐 뮤탈리스크를 많이 생산을 하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네.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네. 병력들이 아래쪽으로 앞마당 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박지호 선수 이거 위험한데요. 태모니, 위험한데요. 예. 이게 지금 고비입니다. 야,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자, 일부는 어커 위쪽으로 캐논 넥서스는 못 지킬 것 같고요. 예, 야, 이거 캐논 추가. 캐논! 네. 캐논 추가하고 넥서스 그 파괴가 되면 지금 로보틱스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로보틱스에서 셔틀 나오면 성쪽으로 바로 프로부스가서 날려놓고 성 확장기지 가져가면서 이제는 플레이를 해야 돼요. 마재훈 선수 네. 플레이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선수 같은데요. 예. 박지훈 선수 물량 보세요. 자, 역시 스톰 한 방에는 러커는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블럭. 저런 상황을 보면 1.07 버전 시절이 그리워지죠. 그렇죠. 프로토스 입장에서. 네. 혹시 오버로드가 가로질러 갔는데요. 드랍인가요 혹시? 아니고요. 예예. 예. 이후에는 마재훈 선수가 미네랄물치 지역의 해처리까지 이미 완성시킨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 한 타이밍 정도만 드론 생산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네. 또 이제 안석현 선수가 박정석 선수를 제압했다시피 제압했던 그런 플레이로 그 성큰 콜로니와 러커로 방어라인 갖추고 선멀티 가져가고 하이브테크 트리 올려서 울트나 저글링 콤비 갖추면 지금은 앞마당 멀티 지역 확보하려다가 한번 깨진 박지호 선수 입장에서 이 경기 역전하기 정말 힘들겠습니다. 네, 수순이 그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단계를 밟아나갈 준비를 할 마재윤 선수. 네. 그래도 박지호 선수의 병력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지금 선전을 펼쳐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네네. 포톤 저 성큰 콜로니가 조금 더 확보가 됐으면 더 단단해 보이긴 할 텐데. 자 밀고 들어오고 있는 박지호 선수. 안 되죠. 예, 러커가 너무 많습니다. 자 다시 뒤로 후퇴. 많아요. 러커 많이 있어도 예, 러커 많이 있어도 싸우기 싫은 상황인데. 저글링과 히드라들이 지금 맷집 역할까지 충분히 해주고 있거든요. 야, 네네. 또 지금 병력 태웠고요. 드랍 업그레이드까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본진도 그렇게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상대 입구를 조였다고 해서 병력이 자신의 본진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면 이럴수록 사실 더 필요한 게 압박입니다. 여러 갈래 길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금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아, 마재훈 선수 점점 지금 빈틈이 없어지고요. 네. 아, 마재훈 선수 초반 상황 판단하는 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네, 이후의 게임 운영, 유닛 운영 능력 다 괜찮습니다. 박지호 선수가 대저그전 그리고 대테란전의 강력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는 좀 무력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재훈 선수가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어요. 초반에 던져봤던 그 승부수가 네. 먹히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일단 앞마당 확장기지가 돌아가야 러커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뭐 드라군이라든가 이런 병력들이 양산이 되게 될 텐데 네. 지금은 돌아가는 저글링이라든가 이런 병력들 때문에 또 앞마당 그렇죠. 또 예. 아래쪽입니다. 하이템 플러만 집중 공격. 야 이런 플레이는 네. 좋다 정말 좋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멀티 충분히 확보했죠. 소수 병력으로 저그가 프로토스 상대한테 템플러를 잡아낸다거나 폭풍 캐논을 하나 둘씩 파괴시킨다거나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 지금 프로토스는 더 답답해집니다. 자 그래서 위쪽으로 돌아갑니다. 위쪽으로. 그런데 들어오기 뮤타리스크까지 준비됐습니다. 지금 저글링 한 부대 버려도
하이템플러 하나만 잡으면 저그는 이득이거든요. 네. 반면에 프로토스는 와, 뭐 저글링 한 부대 반, 두 부대 잡아도 템플러 하나만 잃어도 지금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고요. 자, 셔틀에 프로브가 타더라도 지금 섬 지역은 바로 마제윤 선수가 모두 해처리를 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섬 확장 기지는 봤기 때문에 네네. 예, 그 멀티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질럿들이 가는 겁니다만 뮤탈이 예, 이렇게 모였네요. 자, 그러면 하이템플러만 또 예, 하이템플러가 아, 예, 예. 오, 야, 그래도 하나밖에 안 죽었어요 지금. 네, 잘 피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데미지 좀 입었겠습니다만은. 자, 셔틀 잡힙니다. 셔틀 먼저 잡아내야 되죠. 저게 만약 악한 턱어서 이지훈 내리면은 저 HP도 없는 뮤탈리스크를 잡히는 게 순식간이니까. 네. 해처리 강제어택 당해서 뭐 지금 파괴당할까봐 질러서 막 강제어택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해처리는 지켜냅니다. 질럿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미네랄 확장기지까지 지금 가져갔습니다. 드라군과 그 다음에 이제 저 뮤탈리스크에 대항하는 유닛들, 뭐 지금 커세어를 생산을 했네요. 예, 네. 커세어 한두 개 정도 더 생산을 해서 예, 확장 지역에 덮치는 뮤탈리스크를 최대한 방어를 해주고 아카는 공격의 동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야, 이 지역은 정면으로 뚫기는 거의 이제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조이 라인이 가능해졌고요. 이러면은 포토스가 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신인 선수라고 할지라도 방송 신인이지 게임 신인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약합니다. 뒤로 돌아오는 길이요. 저기 저 지역은 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예. 건너가기가 껄끄러운 거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예. 질럿들이 쑥 들어가서 럭커들의 공격을 좀 예, 회군을 그러니까 뒤쪽으로 돌려놓고요. 그러니까 디펜시브 매트릭스 머린 효과처럼요. 네네. 그렇게 해놓고 뒤쪽에서 드라군들이 그냥 무빙으로 쭉 들어와서 잘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 마지막 이 확장은 아칸이 내립니다. 예. 성 확장 기지를 내준다는 얘기는 성 멀티를 내준다는 얘기는 전혀 진짜 예, 미래를 잃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야, 지금 박지호 예. 선수의 컨트롤이 아케이드가 예, 비범했습니다. 예. 예. 자, 그만큼 첫 번째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두 선수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프로토스는 암마나 멀티가 깨진 타이밍에 와, 정말 이보다 더 암울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네랄 멀티지역까지 그럭저럭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제는 저그가 멀티가 많아서 이후에 자원력을 생각해보면은 아, 경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만 아까보단 네. 나아요. 아까보단 확실히 낫습니다. 네. 공격병력으로 그 마제훈 선수가 공격병력으로 뮤탈리스크 한 부대 정도만 선택을 하고 지금 예, 오버로드의 수성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통해서 양 섬을 가져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박지호 선수가 여기까지 지금 확장을 확보를 하고 앞마당 확장, 미네랄 확장기지까지 멀티를 확보를 하고 유닛을 이 정도 모은 겁니다. 야, 박지호도 역시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자, 예전 그 네. 박정석 선수와 또 안석열 선수의 경기 양상과 좀 비슷해져 가는데요. 예. 들어가기가 예. 어려운 상황이고 하이브가 올라가면은 네. 이제 아드레날 글랜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저글링으로 본진에 있는 게이트 파괴하면서 자신은 본진에서 그 울타리스크 모읍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박지호 선수는 해내야 돼요. 지금은 안석열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저그가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그래도 프로토스가 지금 뭐 결국에는 진다고 해서 지금 뭐 손 놓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앞마당 가져갔고 미네랄까지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선멀티 지역 12시 지역 자신의 본진 지역을 잡던 지역을 파괴시켰으니까 선멀티 지역의 넥서스 짓고 병력 좀 더 유지하면서 이젠 정말 하이테크 트리 아비터나 다크아칸 같은 정말 고급 유닛들을 활용해야만 그렇죠. 어떻게든 그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때 박정석 선수와는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멀티 지역까지도 기왕이면 가져가는 편이 좋거든요. 박정석 선수도 지금 박지호 선수가 가져간 지역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양 선멀티 지역의 위력에 결국에 무릎을 꿇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6시인 선확장기 같은 경우는 방어타워가 워낙 빽빽하게 지어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악한 두기가 그 확장기지 파괴하러 갔습니다만은 그냥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네. 그 뮤타로 지금 여기 질러 잡아내고 여기다 또 드론 내려서 해처리 짓겠죠. 그리고 오버로드에 만약 저글링들이 어느 정도 탔다면 아드레날 글랜저 업그레이드가 이미 끝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내리는 즉시 게이트 다 청소당합니다. 네. 그레이트 스파이어까지. 네. 울트라 리스크 케이번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병력들은 저런 식으로 이동하면서요. 또 다수의 성큰 콜로니 러커 라인을 갖추고 있는 저 지역의 병력들을 확 빼서 미네랄 멀티 지역까지 뛰는 이런 그 공격의 다양성을 생각할 수 있는 쪽이 저그 입장이거든요, 지금.
어. 네. 예. 그 짧은 순간에 그래도 예 캔슬을 한번 시킵니다. 아, 자 가디언이 등장해서 이제 언덕 뒤쪽에서 공격합니다. 가디언 숫자가 적지 않은데요. 하이템프로부터 다가갑니다만은. 자, 그 사이에 푸르든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디바우로까지. 아, 네, 스톰의 피해를 최소화하네요. 예, 사이언 스톰 여러 번 맞으면서 맞으면서라도 프로브만 어느 정도 잡아내주면 이득을 보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디언 거의 잡히지 않았어요. 지금 가디언만 계속 돌리고 있는 저런 컨트롤. 네네. 야, 최근 저그저 답지 않습니다. 예, 좋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스톰을 쓰게 만들면서. 네, 컨트롤을 최대한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서. 야, 보이고 있는 쪽이 지금 마지언 선수 쪽이거든요. 저 가디언 잡힌 지금 스톰 몇 번 떨어진지 아십니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8번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박지호 선수 그 하이템플러의 사이오닉 스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커세어와 함께 막았습니다. 어쨌든 넥서스 지키고 막았고요. 앞마당 쪽에 일하던 프로브는 위쪽으로 다 내려가서 또 미네랄에 붙었다가 다시 회부를 하는 경우거든요. 네. 마제훈 선수가 저렇게 가디언과 디바오를 조합을 해서 앞마당 쪽에 있는 그 프로브에 타격을 준 것은 역시 울트라리스크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한 단계입니다. 네. 그 한 단계를 이 정도로 좀 짧게 끝냈다는 거는 뭐 박지호 선수도 잘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는 또 뭐가 문제, 이후에는 뭐가 또 문제냐면은 이런 식으로 저글링이 뭐 이제 뭐 이런 저글링이 드랍이 돼서 게이트가 파괴가 되는 순간에 울트라이스크와 함께 그 저글링, 저글링이 또 지상으로 달려오면은 박지호 선수 그렇죠.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막기가 참 힘들거든요. 울트라 나오기 시작을 했고 공이 방위럽 상태에 바로 박지호 선수의 병력들입니다. 저 지역에 그 펼쳐진 그 저그의 크립들과 성큰 콜로니들과 울트라리스크 저글링을 딱 보면 소속 있지 않게 으악 소리 나오겠는데요. 네. 두 번째! 셔틀 단 한 번도 스쿼드 공격 받지 않았습니다. 아칸의 힘입니다. 그런데 성큰 콜로니가 완성은 됐어요. 네. 이거는 아칸의 강제 어택해주는 예, 컨트롤 해주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여기선 만약 이 저글링 또 생산되면 이거 막힙니다. 자, 라바, 예. 라바, 저글링 나옵니다. 계속해서 질럿들을 갖다 내려놓고 있는 박지호 선수. 야, 네. 후속 병력들. 역할을 해줬고요. 예, 대처리 파괴는 결국 못했고요. 예. 이게 12시 지역에 넥서스를 먼저 지어놓고 포톤 캐논의 방어 라인을 갖춰놨으면 지금 저 지역에서 저런 교전이 안 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더 여유롭게 느긋하게 게임할 수 있는 쪽이 지금 마지은 선수이긴 하지만 박지호 선수 급하게 생각할 건 없었거든요. 12시 지역을 가져갔다면 말이죠. 가져갔다면 예. 말이죠. 자, 두 번째 병력 다시 한번 내려놓은 셔틀 군대를 활용합니다. 해처리를 예. 기어이 해처리를 기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석 선수, 안성현 선수의 경기 때 크게 작용했었던 건 안성현 선수의 양 선물치였습니다. 근데도 이쪽 다리 건너 네.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았거든요. 지금 옵니다. 너무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네. 지금 유니티에도 엄청났고 이거 이제 울트라 저글링이 미네랄 한번 지점으로 확 뛰어가면 프로토스 할 게 없겠네요. 이 해처리 하나 파괴하기 위해서 소비된 병력이 더 많네요. 네. 확실히 예, 피해를 더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박지호 선수는 뛰입니다. 멀티 견제하느라고 유닛을 예, 이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말았었는데 네네. 결국 예, 이 병력에 밀리기 생겼네요. 압도적이네요. 예, 압도적. 물량이 저글링과 울트라리스크 울링 조합이 로커 지지. 7조의 2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두시방면이죠. 김성재 선수, 4유니온의 김성재 선수가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에 5시방면에는 마재윤 선수입니다. 슈마지오의 신의 저우이죠. 마재윤 선수. 네. 지금 5시 쪽은 아마 약간 틀어져서 나와 있어서 아마당을 가져가고
방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까라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프로토스 상대로는 성큼 콜론을 이어서 이제 번들을 한다면은 예,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앞마당이 그 대신 5시 쪽 앞마당은 다른 곳 그 앞마당보다 지형이 좁습니다. 예, 그래서 성큼 콜로니로 방어를 할 때 그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방어하기가 좀 용이하죠. 예, 그리고 뭐 어차피 저구이들이 프로토스 상대로 할 때는 3회 처리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언덕에 네. 하나 짓고 예, 빗속에 해처리 짓고 그냥 성큼 콜로니 연결하면 네. 되는 거예요. 예, 엔터 더 드래곤 그 플레이처럼 말이죠. 예. 예. 충분히 휴마지오의 프로토스 유저들이 연습을 많이 해줬을 테고요. 마제우 네. 선수 많은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2승 무패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16강을 예약한 선수 가운데 가장 성적이 좋고요. 네. 현재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선수들 앞서 나도현 선수와 박태민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이제 총 8명의 선수가 16강을 확정 짓고 있는데 전부 1승을 하면서 2패로 탈락한 선수 덕에 바로 16강에 오르는 입장이 됐습니다. 예. 2승으로 자신의 힘으로 16강을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예, 지금, 생각보다는 지금 게이트웨이의 그, 건설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죠? 게이트웨이가, 예, 프로가 하나 정도로는 좀, 예, 하나 정도로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김성재 선수 상대, 예, 위치 판단하고 파악하고 난 이후에, 게이트를 추가할 건지, 지금은 어시뮬레이터를 추가를 하네요. 네. 예. 뭐 박용욱 선수처럼 6파일런 7게이트라든가 뭐 이런 그 기습적인 뭐 질러러쉬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네, 마재윤 선수가 먼저 김성재 선수의 진영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 해설이 완성이 안 됐고요. 예. 그리고 김성재 선수의 최근 5경기는 성적은 3승 2패 그중에서 대저우전 1승이 있습니다. 자, 질럿이 생산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김성재 선수. 예, 이렇게 원게이트 체제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예, 아주 안전하게 3회 처리 그냥 갈 수 있겠죠, 우선은요. 네, 게이트 하나 더 추가해주는 모습이 잠시 나왔죠. 자, 김성재 선수도 마재윤 선수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예, 지금 질럿의 숫자를, 예, 선생이 뽑는 게 아니라, 예, 질럿 3기 생산을 하고, 게스트치 하면서,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추가한 후에, 예, 투게이트 질럿이 완성, 예, 게이트웨이가 완성된 후, 예, 천천히, 예, 질럿을 생산하겠다는 생각 같네요. 네. 예전에 김성재 선수가 즐겨 쓰던 빌드오더죠. 마재윤 선수 입구 쪽으로 한번 두드려볼 생각인가요? 지금 김성재 선수? 아, 질럿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단 견제의 의미가 좀 크죠, 지금은. 예. 게이트웨이를 추가하면서 질럿을 꾸준하게 지금 찍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 투게이트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올라갔으면은 예, 질럿들 자신의 입구를 방어할 만한 질럿들 생산을 충분히 해가면서 그 다음에 뭐 스피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뭐 아둔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아둔 짓고 스피드 업그레이드 누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템플 어카이브로 바로 올라가서 질럿 아칸 예, 질럿 아칸으로 병력 구성해서 상대 앞마당 지형으로 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앞마당에 이제 넥서스를 또 하나 짓는 예,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초반에 생산해낸 질럿은 방어용으로 용도를 전환을 했습니다. 네. 김성재 선수 전체 화면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재훈 선수는 자 아직까지도 예. 포부 못 잡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자 입구 쪽에 살짝 다가서고 있는데 저글링 네 질럿이 셋이 있습니다. 뒤쪽에 프로브 하나까지. 예, 지금 질럿 두 기로 이 넓은 입구를 막아내는 것은 예, 질럿의 배치 간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질럿 두 개를 딱 붙여서 예, 홀드를 시켜놓는 것보다는 저렇게 살짝 띄어서 예, 이렇게 배치를 해놔야 막히죠. 네. 수업 정찰 정찰 들어왔던 프로그 절대 안 잡히고 있는데요, 김성재 선수도. 예, 그만큼 또 노련함이 우전하는 수업 컨트롤이죠. 네. 예. 그 스타게이트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보이지 않고 예, 아둔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포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드론으로 확인을 딱 했으면은요, 예. 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빠른 공유럽 이후에 어떤 그, 발업된 질럿, 그 다음에, 템플 어카이브가 올라간 이후에 아칸, 뭐 이런 식으로 좀 파워풀한 지상군을 좀, 시도를 하면서 상대 적에게 압박감을 주겠다. 이런 그 김성재 선수의 의도입니다. 네.
자, 레 업그레이드 중이고요. 마제우 선수 아직까지 뭐 밖으로 나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포지 돌리고 있고. 예, 이쪽에, 네. 예, 분명히 마제우 선수가 저 포지를 건설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으면은 예, 한동안은 부자스러운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왜냐? 포지 완성했다는 것은 포지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하고 예, 아둔의 스피드 업, 예, 질러 스피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난 후에 전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전 맵을 지금 저글링을 뿌려놓고 몰이를 하고 있어요. 프로브 몰이를 하고 있는데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예, 저글링의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아직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저글링의 배치를 통해서 어떻게 좀 잡아보려고 하는 마재윤 선수의 노력이 잠시 보였는데요. 역시 뭐 만만치 않은 김성재 선수의 컨트롤. 예, 미네랄 필드 뒤로 혹시라도 갇히면은 그냥 자신의 본진 미네랄 클릭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잡힌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생각을 바꿨나요? 이승원 해설의 예, 예상처럼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라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템플러 타이브가 올라갔고 예, 그럼 뭐 전략의 예. 수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속임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은 상대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투게이트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공바로 타이밍 맞춰서 지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가 있고 자 본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제윤 예. 선수 저글링 본진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병력이 없거든요. 이러면은 이거 다른 곳에다가 예, 자원을 좀 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상태 지금 저렇게 그 포톤 캐롤이 건설이 되는 거는 당분간 굉장히 수비적인 상태로 예, 확장 위주로 지금 경기를 예, 펼치겠다는 프로토스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트 쪽에 있는 캐논 하나만 야. 깨고 아 저글링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마제윤 선수 다크 템플러 나왔고요. 예. 하이 템플러. 예, 다크 템플러 한 기 생산하는 것은 정말 좋은 판단이죠. 왜냐? 그 오버로드의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이나 예. 자신의 그 본진 부분에 오버로드가 없으면은 예. 또 다크 템플러 안 보이거든요. 네. 자, 방어 준비를 황급히 갖추고 있는 마진 선수의 진영 입구입니다. 네. 시간 끌기용으로 지금 제대로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김성재 선수의 전원식의 플레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블레이드 스톱에서 뭐 강도경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인데요. 아, 저런 식으로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는 그 앞마당을 템플러 어카이브가 올라간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가는 프로토스의 전략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저그의 그 소위 말하는 땡이드라가 가장 무섭습니다. 예. 예, 템플러가 갖춰지기 전에 앞마당에 포톤 캐논 쌓고 있는 프로토스의 병력을 향해서 예,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히드라가 가장 히드라 저글링이 가장 무서운데 지금 일단은 김성재 선수가 앞마당이 확보가 돼야지만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판단 대단히 좋습니다. 마제윤 선수 네. 자신도 확장을 하면서 일단 히드라이스크 예. 부대를 북상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네. 예. 저 히드라이스크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해서 하이 템플러의 그 사이뉴 스톰을 예 헛방이 나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 자 캐논으로 좀 더 두터운 방어 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톰 일단은 반 정도 적중이 됐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서 마제윤 선수는 이 히드라이스크를 예 한 부대가 약간 안 되는 예, 히드라이스크만 보여줬는데. 이것으로 막 충분히 막 견제해주면서 자신은 병력 생산보다는 예, 타정 멀티 예, 부자스러운 플레이를 지향해도 돼요. 어차피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자 게이트웨이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김성재 선수입니다. 네. 아직까지 앞마당 지역 레소스가 완료가 안 아 이제 완료가 됐군요. 이러다가 어차피 히드라를 가지고 계속 저렇게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보여주다가 병력으로 해처리 늘린 다음에 병력으로 꽉 몰아붙여도 되고 지금 이렇게 러커를 보여주는 것은 일단 부자스럽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입구 쪽 저 좁은 부분을 예, 러커로 이렇게 버러우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스파이어 지운 이후에 이제 스퍼지로 예, 옵저버 계속 잡아주는 플레이 하면은 프로토스가 거기에 시간을 뺏기는 동안에 다른 곳에 지금 적은 해처리를 필 수 있거든요. 네. 질러식 공유롭이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건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자 질러 2를 잡아냅니다. 러커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예. 앞마당 지역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인데 저 병력과 같이 가는 병력이 없으면은 러커와 같이 가는 병력이 없으면은 뚫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식으로 막아놓겠다는 의도가 가장 크고요. 네. 저글링이 합세를 하는 듯 싶었는데 일단 저글링은 뒤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수 라인. 네, 지금 로봇 스포셜스를 네, 두 개를 짚고 있죠. 자 김성재 선수 지금 뭐 리버를 모아서 한 리버 4개 정도 예, 드랍을 간다거나 예. 예. 그것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죠? 선물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스타게이트의 호의가 없이 저렇게 로보틱스 두 개를 동시에 짓는다는 것은
기습적인 의도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재 선수가 연습을 해본 결과 내가 이런 식으로 앞마당을 빨리 하면은 저그가 이렇게 이 굉장히 부자인 루나맵에서 무한확장을 많이 하더라. 무한확장을 하면서 드론 충분히 뽑은 다음에 하이브테크 가더라. 이런 것을 연습을 통해서 알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예, 저렇게 기습적으로 로보틱스 두 개를 짓고 다수의 리버라든가 또 다수의 뭐 질러드라곤 아칸 뭐 이런 병력들 태워서 스피드업 셔틀 스피드 업그레이드까지 해가지고 다니면서 무한 확장을 하는 와중에 병력이 없으니까 네. 저 셔틀이 지금 하이템플러 두 기 탔거든요. 본진 수비를 하려던 셔틀 병력 들어가는 와중에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예. 본진 안으로 회군하고 있고요. 자, 하이템플러 본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죠. 하이템플러 두 기라든가 예 지금 하이템플러가 셔틀에서 안전하게 내리기만 하면은 예, 마지막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톰을 풀면서 다가왔는데 러커 드랍이 들어왔습니다. 자, 아트라운다 파괴 됐고요. 예. 자, 센스톰 계속해서 장전하면서 프로키에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은 저는 뭐 이거 넥서스 부실 필요도 없어요. 프로만 다 잡아주면 되는데 이거는 다 잡았네요 지금. 예, 엄청 많이 잡아줬죠 지금. 프로브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본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김성재 선수. 지금 김성재 선수 입장에서는 와봤자 지금 그 뮤탈리스크 모아서 오겠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 뮤탈리스크가 오지 않았고 이 드랍이 와버렸단 말입니다. 예, 분명히 드랍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템플러 두 기, 세 기 정도가 본진 넥서스에 안마당 멀티가 완성되기 직전부터 배치가 돼 있었는데 네. 하필이면은 셔틀을 태워서 가는 중에 그걸 봤단 말이죠. 자, 드랍 한 방에 본진의 넥서스가 무너져버린 김성재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셔틀까지 잡아냈고요. 예. 하이템플러도 아크노를 합체를 합니다만 피해를 많이 입고 맙니다. 앞마당 쪽에 김성재. 있는 드랍, 드론들을 반 이상 잡아줬다고 하더라도 마재훈 선수는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곳에 해처리가 이미 펴져 있거나 펴져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일꾼의 타격은 프로세스가 한 곳에 일꾼이 몰살됐다. 그렇다면 넥서스 지금 두 개지 않습니까? 두 개에서 꾸준히 뽑는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그 입장에서는 지금 해처리가 엄청 많거든요. 네. 자, 본진에 그렇고 또 지금도 병력이 많이 남아있는데 또 정면으로 병력이 들어옵니다. 마재훈 선수의 공격력 드랍 한 방에 완벽하게 본진 쇼트와 씻는데 성공했고요. 자, 일단 잠시 뒤쪽으로 병력을 가다듬고 있는 마재훈. 야, 여러 가지 뭐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 마재훈 선수가 경기 가져갈 가능성이 훨씬 지금 높아졌죠. 질럿의 스피드 업그레이드도 안 됐고 지금 김성재 선수는 저그가 무한 확장을 하게끔 선택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무한 확장을 네. 하면 저그는 굉장히 수비적이 됩니다. 그 수비적인 것을 이용을 해서 좀 상대 수비 병력을 한 곳으로 몰아놓은 다음에 뭐 다른 곳 해처리에다가 병력들 앞에서 해처리 파괴하고 또 드론 잡아주고 이런 식의 게릴라전을 좀 계획을 한 모양인데 오히려 상대의 지금 기습적인 게릴라에 본진을 지금 당해버렸습니다. 와, 상당히 이거 대담한데요. 예. 자, 일단 병력 하나씩 뭐 던져주면서 상대 본진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마재윤 선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이템플 한 개 잡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네. 예.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앞마당을 먹었다는 사실을 마재훈 선수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사실 드랍이 들어가기가 참 난감합니다. 왜냐면은 게이트가 위쪽에 많이 늘어나 있고 그동안에 프로토스가 발업된 질럿에 뭐 하이템플러의 아칸에 이렇게 병력 우르르 찍어나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드랍이 가는 동안에 빠져나오면은 혹은 막히거나 앞마당 쪽으로 달려들면은 지상 병력이 없어서 저그가 참 힘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야, 자, 이번에 스톰으로 막아냈습니다. 김성재 선수. 예, 지금 김성재 선수 본진 지금 넥서스가 파괴 됐었기 때문에 가스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만큼 또 타이탄 브레스에도 적다는 거거든요. 자, 추가 병력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 마재훈 선수고요. 아, 본진을 그리고 아직 자, 계속해서 본진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김성재 선수의 로보틱스 두 개는 아무것도 지금 예,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건물이 돼버렸습니다. 예, 옵저버 뽑는 거 이외에는요. 네. 자, 본진의 넥서스를 복구하고 다시 이곳에 남아있는 자원까지도 네. 채취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예. 계속해서 드랍 들어오면서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병력도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요. 네, 그 병력도 지금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쯤이면은 무조건 그 저그가 스파이어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거기다가 지금 울타리스크까지 계획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셔틀을 활용을 하는 것도 김성재 선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김성재 선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본진 안에서 상대의 공격을 막다가 경기를 패배할 시나리오에 더 근접해 있네요. 거의 뭐 경력 뺄 수도 없고 막는데 세월 다 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네. 와, 지금 마재훈 선수 지금 들어옵니다. 예,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버로드 한 게 또 히드라 4개 태워서
파이팅 블록 잡아주려는 플레이, 예, 생각 자체부터가 정말 좋네요. 아, 꽁꽁 묶어놓고 앞마당 이외에 본진 한번 무너뜨렸고요. 네. 꽁꽁 묶어놓는 데 성공하면서 자신은 여기저기 확장 다 가져가고 있는 마재윤 선수. 예, 게스 세 군데에서 지금 세 군데에서 게스를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견제가 더 들어간 이후에는 울트라리스크와 예, 아드레날 글랜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저글링이 덮칠 겁니다. 덮치거나 아니면 드랍이 들어올 거예요. 예, 김성재 선수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예, 드랍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요. 예, 앞마당과 본진이요. 네. 그리고 또 상대방의 멀티를 어떻게 치긴 쳐야 되겠는데 병력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셔틀이 자, 셔틀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아, 마디 선수의 나가기가 거지. 자, 일단 캐논이션 막아주는데요. 아, 방어에 성공합니다. 상대 이제 전략의 핵심을 꿰뚫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의 핵심은 다름 아닌 투 로보틱스에서 나오는 다수의 셔틀로 상대에게 그 소위 말하는 둔드랍을 다니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대는 스타게이트가 없으니까 프로토스가 스타게이트가 없으니까 에, 셔틀을 다수 이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신은 에, 로보틱스 두 개를 지어서 빠른 그 스피드를 이용을 해서 드론이나 뭐 이런 곳에 타격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네, 자 셔틀 거의 다 들어왔는데요. 지금 살아나가야 되는 게 더 급합니다. 아, 김성재 선수 자 쫓기는 입장이 되어버리고만 김성재 예, 이미 또 셔틀의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사실을 예, 마재윤 선수가 알기 때문에 예, 조정대 수비는 충분히 해놨죠. 그렇죠. 자 셔틀 몰이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시드라리스크 배치까지 육상에다 시켜놓는 모습이고요. 와 피로토 스쿼지 가만히 있던 스쿼지들이 자 옆으로 예. 가는 순간 일단 뜨고 들어왔습니다. 길을 열어주네요. 길을 요 자 셔틀 수비대 한 대는 본진으로 향하고요. 자 30초 뿜 앞부모 내면서 본진으로 또 들어가죠. 예, 저 셔틀 한 기는 6시 지역에 미나멀티 쪽으로 하는 게 좋죠. 자, 하이템플러에 의한 드론 사냥이 시작이 됩니다. 김성재 선수의 반격. 와, 이건 정말 많이 잡아줬는데요? 네, 이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노를 합체. 자, 여기서 좀 진력을 맞춰야 되는 게 김성재 선수의 입장인데요. 아, 아직은 약간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곳에 멀티도. 아스트라리스. 네, 드론의 피를 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셔틀이 잡히나요? 결국 이거 막히면은 그 이후에는 저그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저글링과 울트라리스크 스톰 아무리 뿌려댑니다만, 아, 너무 강력합니다. 마재윤 네. 선수. 김성재 선수, 있는 게스 전부 다 지금 그 하이템플러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 남는 대로 뭐 셔틀을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질럿들을 꾸준하게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김성재 선수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뭔가 전략의 종류상 김성재 선수가 준비해온 전략의 종류상 굉장히 극단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상으로 네. 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게 빠른 스피드로 셔틀 이리저리 날려가면서 드론들 동시다발적으로 탁 잡아주면은 순간적으로 저그가 가난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드랍 이런 드랍에 예, 집중을 하는 그런 식의 좀 극단적인 방향성을 지닌 그 전략이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상대 그 드랍에 당해버렸으니 지금 정말 할 말이 없겠네요. 자, 두 원의 스톰으로 일단 앞마당 지역도 드론을 꽤 많이 잡아줬고요. 예. 셔틀 다시 한번 쫓깁니다. 맵 거의 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마지훈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본인은 드론이 없죠? 네. 복구 안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원 충분히 수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처리에서 드론들만 다닥 찍어가지고 필요한 구역에다가 붙이면은 또 금방 예, 복구가 되거든요. 네. 자, 끝까지 스톰을 뿌려대면서 병력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네. 했습니다만 하이템플러 전멸당했고 자 이제 뭔가 아 이타가 나오네요. 자 리버를 예. 활용을 하겠다는 김성재 선수. 와 지금 김성재 선수의 그 선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드랍으로 상대방을 피해를 줘야 하긴 하지만 그게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다는 거죠. 이 한 가지 전술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상대방은 막 아무리 자신이 유리하다고 하도 막 귀찮아서라도 예 대비를 해놓는 편이거든요. 아 이제 들어갑니다. 다 뽑아냅니다. 마재윤 예. 남만한 지역에 병력 부담이 많이 드는 상황. 예, 막아놓고 그 다음에 막자마자 셔틀 이용을 해서 야 이거 아이템 예, 사이드스톰이 대박이었네요. 엄청나게 뿌려주면서 일단 막아냈습니다만 자, 지금 무적 병력 엄청나게 예, 많습니다. 마디움 저 러커 태기 위에다가 스톰 한 번만 딱 제대로 예, 자, 사용하면은 예, 역시 본진에 혹시 드랍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병력들을 뺄 수가 없었던 거죠. 김성재 선수 네. 자, 남만한 지역에 캐논은 전부 다 사라졌고요. 셔틀과 리버 병력을 활용해서 일단 막아내고 있는 김성재 선수입니다. 여기까지 막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 슬슬 이제 앞마당도 자원이 메말라가고 예. 있고요. 네, 그러면서 프로브 피해도 꽤 많이 입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마당에 이 대기하고 있는 병력이 예, 얼른 타서 다른 곳에 해처리 두 군데 다른 곳 그 아, 멀티 두 군데를 완벽하게 파괴를 해줄 수 있으면은 아까 사전에 그 주었었던
예, 마지훈 선수에게 주었었던 그 드론 피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전병력 다 태워서 가고 있는 거죠? 슈트리 넉대가 예. 다섯 대입니다. 다섯 대 선택으로 향하는데요. 이런 선택 충분히 필요합니다. 지금 마지훈 선수가 예측하는 대로 예측하는 타이밍에 소수 병력만 다니는 것보다는 예, 이런 식으로 우르르 가서 타격을 주는 게 확실히 좋고 지금 앞필만 들어갑니다. 누구신가요? 자, 스코지가 달려들고 있는데 본진으로 일단 향합니다. 스코지 함께 향하면서 셔틀 하나 잡아냈고요. 자, 리본은 일단 살려냈습니다만. 예. 자, 셔틀 뒤에. 김성재 선수의 셔틀. 병력이 그렇게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 셔틀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잡혀버리나요? 아, 이게 마지막 올인이었는데. 예. 리버 둘과 딜러 넷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자, 울트라 리스크가 리버를 다 제거해버리고 있는 마디언 선수. 맞습니다, 울트라 리스크. 야, 이거 그대로 뛰어도 앞마당에 방어할 만한 병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상황 더욱더 안 좋아져버린 김성재 선수입니다. 네. 상황이 좋은 상태. 만약에 이제 적에게, 예, 저런 식으로 적을, 좀 휘두르면서, 셔틀을 가지고 효과를 보려면은, 사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앞마당의 확장을 빨리 하는 프로토스를 보고 그 앞마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저그가 꾸준하게 병력을 소비해줬어야 저렇게 기습적인 셔틀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지 않았죠, 마재훈 선수가. 그것이 참 좋은 경기 운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이제는 뭐 좀 다른 지역의 확장을 한번 노려봅니다. 김성재 선수 그렇지만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울트라 리스크 병력이 만만치가 않죠. 와. 자, 스톰으로 한번 울분을 풀어보려고 합니다만. 근데 그 잡힌 셔틀들이, 예, 너무나 아까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전병력을 탔던 셔틀이 잡히면 이렇게, 예, 영러시 당할 수밖에 없죠. 자, 본진 입구 앞마당 지역인데요. 앞마당 지역 다른 곳으로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이곳마저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본진 안쪽에 리버, 방어용으로는 울트라 리스크 너무나 많죠. 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스의 앞마당을, 프로토스의 루나에서의 프로토스의 연승에 제동을 걸면서, 예, 자신은 연승을 이어가게 생겼네요. 자, 막아보려고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만, 김성주 선수. 아, 이번 2004년도 마이너리그 시즌의 첫 경기인데, 여신의 마재윤 선수와 맞섰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자, 리버 하나 정도가 일단 방어에 전 병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울트라리스크는 정말 안 죽어요. 자, 일단 셔틀을 활용해서 스킬업만 발사하고 태우는 걸로 활용을 했는데, 다시 한번 스쿼디 이번에 캐논바트로 도망을 갑니다. 자, 대세는 거의 기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또 앞마당 물티 파괴됐고, 본진, 예, 미네랄 네.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못 막죠, 이건. 자, 위쪽에 있는 건물들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김성지 선수의 마지막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기 보기하는 GG 선언.